플랫폼의 기능 중에서 가장 또 유용하다고 해야 되나요? 아주 요긴한 것이 리스판스입니다. 리스판스는 응답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퀴즈를 학생들에게 어떤 에피소드에 관한 내용과 관련된 퀴즈를 냈고 그중 그 퀴즈를 푼 학생들이 100명이다. 그러면 그 100명이 퀴즈를 어떤 답을 선택했는지 등에 대한 데이터를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리스판스 탭입니다. 그래서 요약해서 그래프라든가 그리고 정답은 2번인데 1번을 택한 사람이 몇 명이고 3번을 택한 사람이 몇 명인지 이런 데이터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한국의 수도는 서울인데 그죠? 제주도를 선택한 사람이 몇 명, 광주를 선택한 사람이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응답자들이 틀렸다고 할까요? 퀴즈라고 했을 때 틀렸다면 왜 어떤 부분에서 주로 틀리는지를 잘 그 교사 입장에서 분석하기 아주 좋은 그런 툴입니다.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구글 어널리틱스에 기초하고 있어서 그래프라든가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요약 정보도 보여주고 그리고 각각의 퀴즈에 대한 그죠? 각각의 퀴즈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획득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각 개인들 그죠? 학습자 개개인의 어떤 진도라든가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 도구들의 사용 방법, 이 리스판스가 굉장히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이것이 동작하는 예는 우리가 앞으로 자주 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때마다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